안녕하세요. 이만승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너어워 21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이제 매일 고객의 사주를 살펴보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여러분 고객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사주를 뽑습니다. 뭐 몇 년, 몇월, 몇일, 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딱 사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운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해운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종이 한 장으로 딱 돼가지고,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 딱 치면 프린트가 딱 되죠. 요 뒤에처럼 이제 프린트가 딱 돼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고객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를 뽑은 거 가지고 빨간 볼펜, 파란 펜, 노란 볼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색깔을 칠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또 종이에다가 뭐 칠하고 촌스럽게 그러지 않습니다. 아예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 컴퓨터 화면을 바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한다, 요 하고 요거 보니까 요 형살이 걸려 있다, 뭐 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그 고객이 이제 갔습니다. 가고 나면 이제 물론 그 설명한 종이나 이런 거는 고객한테 이제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표시한 거 이런 걸 이제 고객이 다시 보고 한 번 더 이제 그걸 해야 되죠. 그리고 고객이 가고 난 뒤에 한 장을 더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요 뒤에 나와 있는 북극성 프로그램에 그게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프린트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꼭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뭐 이분은 뭐 언제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간단하게 해놓고 그 통일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0명 정도를 봤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쌓이죠. 그리고 뭐 1년이면 한 3,000명 정도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일 다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온 고객, 2월 달에 온 고객, 3월 달에 온 고객, 4월 이렇게 해가지고, 달마다 이제 그 고객들을 쭉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를, 오늘은 이제 뭐 1월 달에 온 고객, 내일은 2월 달에 온 고객, 뭐 모레는 3월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정도 분량, 아니면 고객이 되게 많다 그러면 하루에 다 못 보니까 그걸 한 두세 번 나눠가지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를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러는데 지금 이쯤 되면 괜찮겠다.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사주가. 이런 걸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다음 달에 큰일 났네. 이런 게 또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재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다음 달에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거, 그 다음 사람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뭔가 이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이제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연락처가 있으면. 거기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 문자 같은 걸 하나 보내줍니다. 다음 달에는 요차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하고 다투고 뭐 이러지 말고 약간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잘 지내십시오 하면서 좋은 쪽으로 나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온 대로 말하세요. 나쁜 거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순 거짓말입니다. 나쁜 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그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들은 뭐 여러분 문자 받고 뭐 기분 나쁘면 뭐 삭제하고 뭐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실제로 뭔 일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달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또 이렇게 도움되는 이제 그런 자문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지 말고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한번 살 훑어보면 그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눈에 싹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딱 이렇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또 스마트폰으로 막 보내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요즘은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로 해가지고 요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딱 세워놓고 요 키보드 가지고 딱딱딱딱 치면 그대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객 한
이제 고객 사주 한 100명 정도를 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1년 정도 되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뭐 여러분 다 볼 수는 없는데 최소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봐가지고 정말로 급한 사람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면 그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분명히 이제 뭐 고마워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거 바라지 말고 그게 우리 이 철학한 한 분들이 하나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좀 뭐 해야 될 의무까지는 아닌데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낭패 볼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여러분 문자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 꼭 사주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거기서 딱 눈에 띄는 것만 하면 좀 좋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고백을 하나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누가 이제 나를 막 괴롭히잖아요. 막 괴롭히고 그러면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미워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또 인과가 돼가지고 뭐 제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괴로움을 당하고 두 번 괴로움을 당하고 그럼 내가 동네북도 아니고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이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이러면 이제 그 어떨 때는 막 그 괴로움을 많이 당하면 이제 혼자서 삭군다고 막 술도 먹고 이러니까 아니 술 많이 먹으니까 몸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 한 날은 이제 제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원수진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를 괴롭혀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막 그 제가 또 그 사람하고 뭐 맥설 잡고 싸울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게 좋게 해가지고 그 사람 생일을 물어봐요. 생일을 물어보면 이제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어찌어찌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사주를 딱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뒤 뭐 몇 월 달에 아주 안 좋은 운이 나타나요. 아니면 뭐 8개월 뒤에 안 좋은 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운이란 거는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렇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럼 그런 걸 딱딱딱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딱 그런 사주만 딱 모아놔. 내 괴롭힌 사람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만큼 됩니다. 왜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년 2년이 모르는데 1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냥 이 운이 이제 뭐 작년에만 해도 벌써 새놈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저는 그 사람을 놈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새놈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싫은 사람 너 잘 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근데 그 사람이 뭐 잘 됐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극하죠.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너 잘 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사람 사주를 딱 꺼내 보면 언제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보는.